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진 남아공에서는 이미 기존 델타 변이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대부분이 젊은 층이라서 중환자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얘기가 좀 다르죠.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황이 훨씬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여전히 백신 접종률 25%에 머물고 있는 남아공 주민들. I think it could be 근접한테 이 제품 today I'm so happy about it. I'm done with it.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는 지난달 신규 확진자 중 4분의 3 정도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추산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 전에 4배인 16,00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사망자는 25명 수준으로 확진자 대비 증가세가 크지 않습니다. 델타가 초기 유행했을 때 수도권 치원의 지역 병원 입원자 3명 중 2명이 50대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68%가 40대 이하로 급격히 젊어졌습니다. 초기 중증 비율 역시 32.9%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Increases and with what we know about the mutations in Omicron and some preliminary data that we have, there's definitely evidence that it is more transmissible and that there is some immune escape. 특히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아공과 달리 고령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증 비율이 적다라는 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백신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델타만큼 더 빠르게 또 갈 수는 있다고 보는 거죠. WHO는 아직까지 오미크론과 관련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우세종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